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가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 망치게 됩니다. 나라가 이런 남자 만나게 되면 국가 망하게 됩니다. 이재명과 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미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각도를 좀 달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어떤 특정인을 무조건 험담하는 그런 목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이재명과 박지원의 여성 편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한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녀 관계가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성립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 누나, 언니 또는 따님이 그 해당이 될 수도 있기에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재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김부선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둘이 사귄 때는 10여 년도 전의 일입니다. 김부선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은 무상 연애에다 총각 행세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난 과오를 부인하고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는 것이죠. 김부선을 향해서 정신병자다.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애초에는 김부선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 걸로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그 상력 녹음을 듣고는 이재명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형수에게 한 욕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휘가 마구 튀어나오기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과연 박지원이란 인물은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장의 자리에 있는 79세의 박지원이 최근 33살의 싱글 여성 조성은을 여러 번 만났다고 박지원 스스로가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여성 편력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지원의 지난날 행적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에 많은 분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지원의 과거 행적이란 유명 여배우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는 1996년이었죠. 박지원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지역구 부천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박지원의 가면을 벗기는 진정서라는 문서를 뿌렸던 것이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유명 여배우 최정민이었습니다. 최정민의 진정서에 따르면 박지원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최정민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박지원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후 최정민은 별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서 최정민을 살해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992년 최정민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찾아내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최정민을 불러내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 차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과 최정민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박지원의 부인은 자살 소동을 벌였다고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박지원은 33살짜리 조성은이란 여성을 자주 만난다고 본인 스스로 입을 열었죠. 이제 박지원은 부인이 수년 전에 떠나고 홀로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쉬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재명이나 박지원은 둘다 가짜 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짜 총각 잘못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포악성이 치를 떨게 합니다. 더욱더 경악할 일은 경기지사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박지원은 현 국정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염원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